여기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다 누렇게 색깔이 안 예쁘게 변합니다.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비가 안 와서 비 오는 날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앞이 안 보여요. 스모그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 LA에서 떠나서 1시간 정도 왔고요. 아직도 한 5시간 정도 더 가야 되니까 그 근처에 도착할 때쯤 돼서 다시 비디오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베이커스필드에 가까운데요. 베이커스필드는 주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넓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그 벌판이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이상 갑니다. 지금 여기는 인터섹션인데요. 5번 프리웨이하고 99번이 여기서 크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5번 프리웨이를 계속 타고 갈 건데요. 이제 조그만 시골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이 길 옆에 딸기밭도 있고 알몬트리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계속 여기 이렇게 과일나무하고 채소 농사짓는 게 보입니다. 근데 한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줘야 되는 건데 비가 안 와서 너무 말라갖고 다 농사를 망치고 이 넓은데 몇십 년 동안 했던 과일나물들이 다 말라 죽고 이제 또 다시 심고 그래서 LA에는 캘리포니아에는 비 안 오는 게 정말 큰 일입니다. 사막처럼 다 말라서 이렇게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고 비가 오고 그런 풍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과수원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가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가는 목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길입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는 그 소를 기르서 소 보이시나요? 소를 길러서 우유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소들은 잡아먹는 소가 아니고 우유 만드는 소입니다. 여기는 포도밭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다 말랐습니다. 포도밭이 비 안 와서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전부 타서 이렇게 산불이 나서 까맣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는데요. 프라임 리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에어플레인, 그 헬리콥터나 조그만 제트, 프라이빗 에어플레인이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어도 손님들이 몇 시간씩 운전해서 여기를 오십니다. 굉장히 맛있고, 친절하고, 오면서 저희가 산마테오를 1년에 5번씩 가는데 항상 올 때 여기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했을라나 했는데 오픈했군요. 다행입니다. 손님도 굉장히 많아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가는 딱 중간 지점인데 한 3시간, LA에서 오려면 한 3시간 걸리는데 헬리콥터나 자기 그 프라이빗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저쪽에다가 착륙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너무 맛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에는 여기서 바깥에서 프라임 립을 하루 종일 장작되면서 구웠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예쁜 엔트런스를 지나서 지금 해리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보니어 샵도 있고요. 베이커리도 있고 이렇게 할로윈 땡스기빙 데코레이션도 해놨네요. 하이 아투 야
Can I get a name? Li, L-I. Top table, is that okay? Oh, I prefer to have a lower. Okay. Can we? That one just needs to be wiped down. You can clean it, right? Yes. I can wait over there. Why is he coming? Okay, so you would actually have to wait over by the podium until it's ready. Oh, okay. All right. 우리는 페리오 바깥쪽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땡큐. 저는 샐러드 시켰고요. 드링크는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마티니, 그리고 데이비슨은 운전해야 되니까 스파클링 워터. 이제 우리 주문한 게 나왔는데요. 저는 필리미뇽 미디움 레어 시켰습니다. 매쉬 포테이토 갈릭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해 와서 먹을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펌킨하고 브로콜리. What is this? This is onion. Shredded onion. Squash. 그리고 David's favorite ribeye, premium ribeye, medium rare, baked potato 시켰습니다. Baked yam. 구운 고구마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Is the medium rare? Is the medium?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미국에 LA나 샌프란시스코 오실 때는 여기 한번 들리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여기 레스토랑에 아마 로널드 레건 프레지던트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 여기다가 로널드 레건 40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다 먹고 이제 또 프리웨이로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누렇게 다 사막처럼 변했던 것이 전에는 여기가 과수원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 월넛 트리랄지 아니면 시트루스, 오렌지, 탠저린, 레몬, 라임 이런 거를 길렀던 곳인데 계속 비가 점점 안 오고 가뭄이 와서 다 이렇게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horses. 보셨나요? 말이 세 개 지나고 있는데 우리 제가 김부를 샀는데 얘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서 어떨 때는 그 영상을 캡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계속 두 시간을 더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What? La Crescena? You told me. 저희는 잠깐 내려서 가스를 넣고요. 그리고 다시 또 프리웨이로 들어갑니다. 요 옆에 보이는 거는 Anderson's soup, 그 네덜란드 풍차 같은 집이 있는데요. 이게 피 soup 파는 집입니다. 피, 더 피, 강낭콩 말고 동그랑 그 soup을 파는 집입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Anderson's 피 soup. 레스토랑 안에 기프트샵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행하다가 잠깐 들려서 식사하시면서 또 이제 수버니어 기념품도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산에는 까만 소들이 있습니다. 블랙 앵거스. 이제 점점 도시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트래픽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 마테오 브리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예요. 이것만 해도 한 5, 6 마일 넘을 것 같은 그런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는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고 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5불에서 지금 6불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산마테오나 이 베이 에어리아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실 때 이 다리를 건너셔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 요금을 내고 이 다리를 이용합니다.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여기 살고 계신 저희 유치님께서 올리신 거 보니까 배를 타고도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 타고 출퇴근하는 건 못 봤는데 어쨌든 저는 쇼를 올 때 꼭 이 다리를 지나갑니다. 갈 때는 돈 내고 나올 때는 돈을 안 냅니다. 한 번만 돈 내면 됩니다. 잠시 들려서 부스에다가 저희 컬렉션 드랍하고요. 지금 호텔로 체크인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마테오 올 때마다 항상 머무는 곳인데요.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그룹 디스카운트도 있고 또 멤버십이 있어서 포인트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어디든 뉴욕이든 달라스든 플로리다든 여기든 올 때면 항상 이용하는 호텔입니다.
Why don't you drive through? 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파킹하고 체크인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re this is not opening.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텔레비가 있네요. And we have some view. That's nice. A view. No need to worry about privacy. Yeah, right. Nobody. And 깨끗한. This is quite nice. Yeah, it's nice. It's not, I like a suite, but still. And after they remodeled, kind of modernized. Modern, yeah. And don't you think the room got smaller than before? Probably. Yeah, maybe they made it 3 out of 2. Mm-hmm. No tub. Oh my god. So they got rid of the tub. So, 전에 이게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이 리모델을 했는데, 방이 예전보다 굉장히 현대식으로 된 거에 반해서 조그매졌습니다. 아마 방 두 개를 아마 줄여서 세 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리빙룸도 따로 있고 그랬는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창문도 쬐끄매지고.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5일 동안 머물면서 쇼를 할 예정입니다. 쇼는 제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